그러기라도 친구들이라 찾아줄 동생이라고 이런 건 기다린 동생이라고. 3년 안쪽으로 혹시 뭐 본인한테 사고가 있었거나 어디 다친 데가 없었어요? 2-3년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2-3년 2-3년 안쪽에 없으셨어요? 네. 교통사고도 없었고? 네. 사고 수가 있는데 4년 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요? 교통사고? 안 다쳤어요, 많이? 그냥 차는 폐차했는데 덤프트럭이랑 받아서 타박상. 집에 혹시 우리같이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종교가 뭐예요? 불교요. 불교예요? 이 사주에 끼는 굉장히 많아요. 네. 어? 근데 우리 같은 시내 가물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조금 들어봤어요. 응? 이 내리라는 말 못 들었어요? 네,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 본인이 거기에서 풍파가 많이 오거든요? 네. 어? 거기에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신다물이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했죠? 네. 어? 우리 같은 이런 시내 가물에서 풍파가 굉장히 와요. 그리고 집안에 본인 말고도 혹시 이렇게 이런 조금 신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나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엄마, 형제로는 그런 분이 없어요? 네, 외가 쪽이랑은 잘 친하지가 않아서. 친하게 지내지 않아? 네. 근데 나는 혹시 본인이 어머니, 형제, 이모 있어요? 이모도 제가 나이 서른 넘어서 이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모라 그러시는데 조금 이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엄마한테 지금은 아버지는 또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외가 쪽을 잘 몰라요. 근데 참 열심히 사시는데 네. 어? 열심히 사시는데 본인이 사실 이게 사실은 여자 직성이거든요? 어? 본인 직성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직성이에요. 어? 그래서 마음도 여리고 네. 마음도 여리고 말하자면 그냥 착해요. 착한데 본인이 내 마음과 틀리게 인생에 조금 풍파가 많은 사주예요. 풍파가 많은 사주라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외로운 사주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한 10대 이전서부터 머리도 영특하고 재주도 많고 하고자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사신 것 같아요. 내 살았던 어떤 그런 뭐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내 부모를 남을 주고 남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할머니 또는 유모 또 새 부모의 손에서 키워져야 되는 사주라 마음 한켠이 항상 외롭고 본인이 고독한 사주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고지식하죠 되게. 좀 보수적이죠? 고집도 있어. 근데 남을 해치거나 남을 피해주는 성격이 뭐 항상 손해는 본인이 봐요. 여러 명이 있어도 내가 인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슬픈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우울하고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내 몸에 자꾸만 사고를 당하든지 내가 자꾸 뭐 부상을 당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한다든지 내가 가는 길에 자꾸 장애가 생겨요. 말하자면 남이 잘못해서 장애도 생기고 또 내가 다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꾸만 장애가 생겨나서 결국은 준비는 다 해놓고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하는 자꾸 날개가 꺾여요.
이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자꾸 차질이 생겨나고 사람을 믿으면 그 잠깐 벗어보실래요? 사람을 믿으면 내가 자꾸만 고통이 조금 따르는 거죠. 평생 인간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무당가물이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신의 가물이 많아서 본인이 거기에서 풍파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거를 좀 30대서부터는 본인이 들어야 되는데 들었을 텐데.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전날 꿈을 꿔요. 그러면 여듀이 하는 꿈을 꿔요. 그럼 다음날 정말 여듀이를 해요. 4주 동안을 항상 그 전날 꿈에서 다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한번 가봤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었고 그리고 좀 후에서도 계속 그런 말을 들었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네, 생각하지 네. 못하셨어? 네. 근데 정답은 사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본인이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응? 근데 전부 다 어그러져요. 지금도 뭘 준비를 하세요? 네. 어떤 걸? 지금 소속되는 회사가 저랑 잘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갈 수는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나도 그냥 남자친구들만 만나고 어디 가봐야 포장마차만 가고 거의 여자들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 나이에 또 무슨 뭐 소개를 해달라 이런 것도 웃기고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가는 갈 수 있는지 또 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준비하신 일이 한 1, 2년 뭐 2, 3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진전이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 회사랑 본인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4주의 기운이 내가 어딜 이건 참 불행한 얘긴데 사실은 잘 되던 것도 내가 투입이 되면 본인의 4주의 신명 가물이 있기 때문에 잘 되던 것도 소리가 멈춰지고 모든 게 중단되고 진전이 생기지 않고 또 요렇게 해서 그냥 누가 수도꼭지만 조금 틀으면 되는데 틀어주면 되는데 다 된 밥에 자꾸 멈춰서는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무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때까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왜 그랬냐 왜 이렇냐 라는 걸 탁 찝자면은 그 부분이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리 천둥벼락에 치고 재해를 당하고 사고를 나도 본인은 크게 다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사고가 별로 안 나죠. 차가 다 폐차가 되고 남들은 똑같이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부러지고 병신되는데 본인은 뭐 다리만 조금 어디가 다치든지 여기 조금 어떻게 하든지 그 에어백 때문에 얼굴에 상처만 살짝 쓸린 자국만 있고 다치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이 나는 우리 같은 사주라서 본인이 무병에 의한 어떤 고통이 따른 걸로 저는 풍파라고 보이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회사에서 내가 잘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이 애를 써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또 본인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다 좋은데 이게 별로 진전이 보이지 않아요. 시작은 되게 화려했던 걸로 보이는데 항상 모든 일들이 내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다. 그리고 또 이 사주가 사실은
여자의 덕도 크게 봤을 때는 없는 편이야. 어?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또 내 자존감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 막 여자가 어느 뭐 20대 때는 따르겠죠. 차라리 10대, 20대 때는 여자가 좀 따르거든요. 어?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여자를 접할 기회도 없게 되고 어? 또 본인이 우울증 있죠.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남들 다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그냥 참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 주장, 어? 표현 어? 이런 것들도 자꾸 남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게 되지 내 얘기를 맞아요. 자꾸 안 하게 돼요. 어? 나를 자꾸 어필을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존재감 없이 항상 남의 얘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자꾸 적어져요. 내가 자꾸 스스로 닫게 되고 어?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또 있으시고 대인 앞에 나서는 게 내가 자꾸 공포스럽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겁나고 어? 또 벅차오르고 막 혼자서 예. 그게 이제 내 고생 끝에 고생한 결과가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위축되신 부분이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여자의 인연도 크게는 없어. 응? 크게는 없어 보이고 이상하게 젊은 여자가 보여요. 젊은 여자 귀신. 어? 그 조상님 중에 누가 청춘에 젊어서 가신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외가 쪽은 뭐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걸 어디서부터 따지고 할 순 없지만 조금 젊은 여자 어? 젊은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어? 이렇게 요절하다시피 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기운이 좀 느껴져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본인의 연애 어? 또 내 결혼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럼 저는 이제 결혼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은 여자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 인연법이 한두 번, 세 번 이렇게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적극적이어야지 응? 그리고 본인 무단 내림 안 할 거죠?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사장님은 우리 같이 부채박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내가 그동안에 참 고비가 많거든요. 살면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나는 이게 언제서부터 이랬냐면 사실은 본인이 16살, 17살 이때서부터 지금 신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한 번은 굉장히 또 크게 하시는 일 쪽에서 뭐 날개를 달았던 적도 있어 보여요. 어? 근데 그게 달자마자 꺾인 걸로 또 보이고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그죠? 어? 오랫동안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주저앉았고 수많이 본인이 노력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지만 또 다 어그러진 걸로 보여요. 나는 미안하지만 처방을 드리자면 나는 우리 같은 길을 가셔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어야 되고 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재물을 얻어도 내가 신의 재물을 얻어야 되고 인연법이 생겨나도 내가 신의 인연법으로 생겨나야 되고 그러신 분으로 저는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미 이 기운들이 본인이 억누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서 저 사람 내가 그냥 얘기 안 해도 대충 다 감이 오고 어떤지 이런 기운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그 기운이 사실 나도 본인 되게 겁 많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누르고 어? 이런 거에서도 본인이 몸이 많이 아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가 되게 아프고 병원 갈 만큼 그런 아니지만 자꾸 기운이 쇠약해지고 지금 한 몇 년? 한 서른 후반부터는 사장님이 병원에 가면 큰 병명은 크게 없는데 기운이 자꾸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몇 시간만 돌아다니면 기운 없고 내가 자꾸 기가 어딘가에 빨리는 기분이 들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나한테는 힘이 안 나고 모든 게 내가 생활에 어떤 활력소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내 영혼을 어디서 자꾸 뭔가 기운이 하루에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게 무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처방은 그거 외에는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좀 많은데 대충 조금씩이라도 네네.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방송했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못 오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응. 적어왔거든요. 제가 못 외울 것 같은데 녹음을 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나요? 아니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 뭐 녹음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먼저 친구 중에 좀 되게 좀 힘든 친구가 있는데 남씨고요. 네. 근데 이 집이 교회를 다니나? 네. 그죠? 네. 혹시 사진을 좀 볼 수 있어요? 사진이요? 네. 이 친구 언젠가부터 되게 밝았던 친구였는데 이분이 뭘 하시다가 한 두 번, 세 번 실패하셨어요? 네. 사업을? 네네.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했었죠? 네네. 45. 벼랑 끝에서 다시 빛이 온다 그러시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막 어릴 때부터 뭐 이대에서 뭐 골라골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쭈꾸미 장사를 좀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지점도 많이 생기고 근데 어디 속아가지고 그게 이제 다 빼앗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탕진하고 갈라서게 되고 지금 이제 배달하면서 그 양육비 보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더라고요. 다 망하면서 후로 지금 결국은 배달만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 그 배달 대행 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하라 그러세요. 배달 대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네. 배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6 가을부터 조금씩 풀려나는 운이에요. 50이 넘어간 그때부터 조금씩 풀려나서 50이 넘어가면서 본인한테 제3의 어떤 기운이 온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다시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요. 이분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여자의 기운에 의해서 자기가 하던 일도 무너지고 이분도 사실상의 인덕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여러 군데 분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잘 되면 조그만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한 네다섯 군데, 세네 군데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잘 된다고 해서 큰 사업을 욕심을 내면 또 망해요. 근데 한 내년 가을 올해 조금 삼재라고 해도 이제 바닥 쳤잖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 이 사람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또 올라가는 운세니까 뭐 그런 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조금씩 시작해봐도 좋고 지금 배달 대행 사업을 조금 크게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늘려 나가셔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뛰고 있는 거예요. 배달 번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행 회사를 나중에 하셔도 직원들을 데리고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가 참 여러분 방면으로 제주가 있고 의리도 있고 인정도 많고 있으면은 본인이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베푸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한 인생에 두 번 고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비가 지났으니 다시 또 기회가 온다고 하시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또 큰 빚을 졌어요. 7억 정도를 졌는데 지금은 그걸 그만두고 그냥 동네에서 돈가스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수제 돈가스인데 조금 잘 되고 있나 봐요. 계속 괜찮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사주의 원체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의 고생이 많고 또 공짜 돈이 없는 사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전의 덕은 있으나 금전의 덕은 있으니 이분이 원래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인데 원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매형이랑 같이 살아요. 네네. 이분이 원래 일부종사가 어렵고 만약에 금전에 크게 그렇게 실패가 없었으면 부부에 아마 조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부의 갈등도 있었어 보여요. 뭐 사니 못 사니 조금 그런 일도 있어 보이고. 근데 지나간 걸로 또 보이니까. 근데 이 분도 본인들이 보면은 지금 원체 외롭네요. 외롭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사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장사운은 괜찮은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 한 번. 네네. 연세가. 45년생이고요. 네. 6월 25일이군요. 45년 6월 25일. 어디 아프셨어요? 네. 폐암 수술하셨어요. 지금 당뇨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고. 폐암 수술은 잘 됐죠. 네. 큰 수술은 잘 지나갔지만 끝없이 잔병에 치레가 있고 내년에도 조금 놀랄 수 있네. 왜냐면 다 이런 어떤 폐. 네. 또 폐암은 괜찮은데 오히려 폐렴, 뭐 기관지 질환, 또 신장 질환. 네, 다 병원에 가셔서 조금 낫고 오고 또 병원 신세를 지시고 약을 먹고 이제 건강이 조금씩 쇠약해지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고치면 또 저기 아프고. 네, 폐렴도 좋고 기관지도 작년에 재작년에 또 한 번. 그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잔병 치레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잔병 치레라고 하기는 그런데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운이 79까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그때 고비를 잘 넘겨가실 걸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이제 큰 병 치료 하시고 자꾸 병원 출입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80한 살? 2살? 이때까지는 지금 79까지가 굉장히 잔병 치레가 크게 있고 그 80수에 또 들어가시면 괜찮아 보이시기는 한데 여전히 고비고비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건강 잘 살펴라. 그렇게. 정말 죄송한데 80년 3월 22일 방씨예요. 방. 이분은 또 뭐야? 그 되게 안 좋은 일이 막 너무 터지더라고요. 자살 시도까지 하고 막 그래서.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죠. 네. 죽으려고 한 두 번 했겠네. 네. 구체적으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힘든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점포 크게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옷장사 하다가 이분 결혼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돼. 아.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분도 사주를 보면, 네. 응? 조상이 시끄럽고, 네. 또, 지금 아까 그 본인 같은 그런 신의 가물이 있어요. 아. 거기서 오는 풍파. 이분은 열심히는 되게 또 살았어요. 어? 열심히는 되게 또 살았는데 자존심도 굉장히 있거든요. 네.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고집도 네. 만만치 않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갈 일도 어렵게 가시는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자기 스스로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조금 어렵게 선택을 해서 가는 그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작년까지는 더 죽어라 죽어라 하거든요. 더 죽어라 죽어라 하다가 그래도 올해는 조금씩 운세가 나아지기는 하나 본인이 느끼는 재미는 아직 없다. 어? 없다라고 하시고 이분이 사람 주변의 사람 인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조금 풍파가 사실은 직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명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어? 자기는 많은 사람을 퍼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뭐가 조금 네네. 쌓여 보이고 탄탄해야 되는데 구멍이 뻥 나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사업을 너무 크게 하신 거 아니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전국에 있거든요. 그게 세가 막 1억 2억 하니까 나는 이분이 사업의 규모를 조금씩 정리하시고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얘기 들어보면 축소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예 뭐 이거를 접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정리정돈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두 명.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82년 네. 12월 9일 네. 음력이고 권씨예요. 82년 12월 9일 9일 권 이분도 뭐가 문제래요? 제가 자랑하니까 자기도 한번 맞으려고. 아 그냥? 네. 씨, 와서 보라 그래. 와서. 이분은 누구 말 듣게 생기지도 않았구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네, 친구인데요. 네. 77년 네. 4월 28일 이씨예요. 이 친구는 지금 악기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남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아코디언부터 해서 오래됐는데 좀 그러니까 계속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안 되죠 지금. 그냥 내가 볼 때는 이 터가 떴어요. 아 그래요? 지금 계신 터가 네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어도 그 터의 기운이 끝나고 온기가 끝나면 네. 그 사업의 기운이 조금 답답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조금 아주 안 되진 않.